아니, 절대로 박어치면 안 된다며. 무조건 위로 올려쳐야 된다며. 상향 타격을 해야 된다며. 왜 근데 옥선 선생 갑자기 박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할 때 아, 정말 창의적으로 구질을 만들고 내가 컨트롤해서 스코어를 내려면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레슨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운블로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골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레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레슨을 현장에서 해보고 많은 질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원천 기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원천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뭐해. 원천 감각, 원천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배운다 한들 무용지물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사실은 눈높이를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10개 중에 5개, 10개 중에 뭐 6개 하면 제가 80타, 70타 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땅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2개, 3개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천 기술 없이는 어떠한 것도 먹히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골프 스윙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스윙의 맥을 떠나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꽝 박을 수 있는 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오른손 스윙이에요. 선수는요, 기억을 못해요. 그들이 처음에 골프 시작할 때 이런 타격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죠. 그런데 매일 8시간씩 두들기면서 이런 감각을 살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왼손으로 가요. 컨트롤 단계로 가죠. 왼손으로 치면 꽝꽝 못 받거든요. 근데 왼손 가고 왼손으로 가서 이러한 스윙 같은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꽝꽝 쳐지는 이런 결과는요, 모든 걸 오른손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은 무의식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왼손도 마찬가지네. 이 왼손도 딱딱 치니까 이제 잘해. 그러면 이제 좀 더 파워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 골반이라는 걸 신경을 써요. 그러면 여기가 무의식 단계로 들어갔죠. 왼손으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는 것도 무의식 단계로 들어갔죠. 선수들은요, 왼 골반을 넣어서 백스윙을 하고 왼 골반을 빼면서 다운스윙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해볼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쥐어 박는 것도 신경 안 쓸 거고 왼 엄지로 드는 것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냥 골반만, 왼 골반, 왼 골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을 당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이 지금 어떻게 나가요? 완전히 쫙 떠가지고 똑바로 나가죠? 그러면 왼손이 일을 안 했을까요? 오른손이 일을 안 했을까요? 다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반을 해서 몸턴을 했더니 좀 더 지면 발력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극강의 기술이 뭐냐면 바로 이 왼 무릎을 쓰는 건데 이때 스쿼트라는 동작이 들어가요. 뭐냐면 왼 무릎을 들어가서 앉아주면서 벌리고 그 다음에 쭉 일어나면서 치는 기술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강의 기술인데 그건 오른손으로 쥐어 박는 게 무의식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왼손으로 가서 왼손으로 내리는 이 왼손의 역할이 무의식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반이 들어가서 골반을 여는 이 단계가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 들어가서 앉으면서 벌려주는 무릎. 저는 이거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겠어요. 하체가 부들부들 떨려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엄청 앉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 안 앉죠. 슬로우로 해볼게요. 가서 앉았다가 쭉 일어나면서 치는 이 기술. 이런 것까지 쓰는 게 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전 여기 이거 못해요. 어릴 적엔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그냥 이쪽에 와서 치는 게 제일 편하네.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왼쪽 축으로 하는 동작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쳐, 박는 이 감각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요, 이쪽에 있는 감각은 쓰실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가 있죠. 골프 프로들은요, 지금 50대가 되면 은퇴해가지고 손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50대, 40대 돼가지고 그때 20대, 30대 PGA 투어 선수들을 보면서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아니면 내 신체 능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체 능력이 이미 30살 이후에 골프를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른쪽 감각도 없잖아요. 그 오른쪽 감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피니쉬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무슨 스윙 같지도 않고 연결해볼까요? 쿵.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냥 편하게 내려 찍고 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려치는 거 있잖아요. 뭐 섀도우 스윙, 스위치 스윙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 원천 감각이 없이는 무의미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지금은 골프가 아닌 자치기, 공치기 단계로 넘어와서 여러분의 개몽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죽도록 찍으면서 여러분의 감각을 살려 보십시오. 쳐 박으십시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